대구에 있는 골목 상권은 어림잡아 120곳이 넘습니다. 이들 상권의 절반 정도는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경기 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대구 전통시장진흥재단에서는 올해도 골목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활력지원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규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구 칠성 가구 골목에서 30년째 가구점을 운영하는 이재덕 씨. 제2의 고향이라 부를 만큼 인생의 반을 시장에서 보냈지만 시장만 생각하면 걱정이 앞섭니다. 문정성실을 잃었던 예전과 달리 온라인 거래가 시작됐던 200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위기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다국적 가구 업체가 대구에 입점한다는 소식까지 들려와 가구 골목의 60년 역사를 지키기 위해 직접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저도 30년 동안 묵고 여기서 살아왔고 또 우리 아이들도 또 여기서 또 사업을 해서 또 장사를 해야 되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해서 골목 상권 골목 안에 있는 가구점 우리 상인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상인들을 조직해서 좀더 가구 골목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이래 모색하다 보니까 칠성 가구 골목처럼 위기에 놓인 지역 골목 상권의 회복을 돕기 위한 골목 상권 활력 지원 사업이 시작됩니다. 올해는 북구 칠성 가구 골목과 달서구 장기동 먹거리촌, 중구 김광석 길등 모두 세 곳이 선정됐습니다. 이들 상권은 올해 말까지 각각 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조직화 사업과 상권 개선 등 특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한 거리,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거리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상인들에게는 자생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한때 대구를 대표할 만큼 명성이 자자했던 골목 상권. 이번 지원 사업으로 옛 영광을 되찾는 새로운 출발에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HCN 뉴스 이규창입니다.